보기 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이건 누가 봐도 똑같은 비주얼. 주인, 니하오. 아, 요메요. 저거 차이. 농사 요다, 요다. 요나. 요나,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배가 부르니까 네. 요거 1인분만 시켜서 네, 네. 맛만 보는 걸로. 두 번째 건강 별미의 주인공은 용의 얼굴을 닮은 새빨간 민물 가재로 중국의 대표 보양식입니다. 이게 1인분이에요? 这是一份啊对这一份哇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관 보호와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롱샤. 잃어버린 입맛까지 잡아주는 별미라네요. 아 이게 알맹이는 얼마 없네. 머리 먼저 띄고 그 다음에 껍질 와 한 마리가 요거야. 아, 근데 진짜 맛있긴 맛있는데 맛있는데 네. 실속은 없다. 크기에 비해서 나오는 그냥 게 너무... 이 재미를 먹는 것 같아요. 까는 재미.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각광류 요리가 이게 사실 껍질째 먹게 되면 여기 키틴이나 이런 성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데다가 여름철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양식으로 먹는 게 이제 고단백식인데 뭐 삼계탕도 그렇고 장어도 그렇고 이런 일반적인 이제 보양식의 특징들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몸에 나쁜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풍부한 그런 건데 사실 장어도 기름기가 많고 삼계탕도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고 그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양식이었지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고칼로리 음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서 칼로리가 낮으니까 현대인들의 보양식으로는 딱 안상맞춤이라고 볼 수 있죠. 혈관 튼튼 장수 음식 매콤함의 진수 롱샤 맛보기 클리어.